미국과이란 사이 긴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남도는 수출 유관 기관과 합동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. 도내 기업의이란 수출 규모는 2100만 달러로 지역 수출의 0.05%를 차지합니다. 경남도는 중동 정세가 악화되면 경남도의 수출입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기업체 상담 창구를 개설하기로 했습니다. 경남도 투자통상과에 마련된 상담 창구를 통해 관련 상황들을 공유하고 모니터링해 나갈 예정입니다.